그러니까 서로 좀 풀린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티원이 나름 그 상황에 맞춰서 세주안이도 가져오고 잘 맞춰서 구성했다? 그리고 조합 퍼즐을 잘 완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DRX 입장에서 놓고 봐도 조합 자체는 진짜 좀 완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DRX가 지는 과정에서 DRX가 이건 확실히 T1보다 못해서 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할만하다는 얘기니까. 아, 마지막 거리가 몰랐습니다. 결국 뭐 스코어가 2대1이 된 거죠. 그렇죠. DRX가 이겼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와 대박 뭐 이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만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 회복 들어가서 네. 회복으로 쭉 쳤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드리블 했어요. 네. 이 속으로. 저 그러면서 이제 캡스테이가 아, 이거 박하다. 마 잽대 맞으면 안 돼. 복담이 시야 와! 개리야 정말 미쳤는데요, 진짜. 아,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싸웠는데 미드는요. 여기서 아구탑 빗나고 어떤 아칼리 입장에서 적당히 드리블하고 집 갔다 오면 되거든요. 맞죠. 아래쪽에서 지금 길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더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라도 어떻게? 오, 땡겼네요. 디교 잘하긴 했는데 타고 한쪽. 이게 문제는 상대가 순간이동이 있어가지고 이거 오히려 조식이 순간이동 못 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이동 못 가게 의미있게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최대한 집을 못 가게 해야 돼요. 상대가 드래곤 먹는 동안 시간이 좀 뜨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 베이커가 한번 지원을 가는 건가요? 좀만 참아봐. 어차피 피오랑 갔다 오면은 이제 이러면은 아토스 재미없는데요. 네, 그리고 요건 넘어갔고요. 마오카이도 아직 오랩이라서 예. 그리고 여기 여기 3대2거든요. 어? 아무것도 어떻게든 좀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해보는데 그렇네. 구마유시 알았어요. 눈이 이미 속도가 긴게 내가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먹고 제우스가 눈도 먹고 잘못 봤다. 이거 진짜 비상이에요 이러면. 아 그쵸.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요. 그 저런 장면들이 DRX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오랩이었었어. 척척 한 방 척척. 이거 마오카이 궁도 없고. 네 마오카이 지금 혀 혀. 네. 응수? 그래도 아트가 땡일 텐데. 돌아타 땡이에요. 와 뚫었어 뚫었어. 으라차 킹게임이 땡긴 땡이에요. 킹게 변식 날개펴고 어떻게 적당히 하다가 레나타도 집어넣고요. 레나타도 와요. 이거 안 슈퍼플레이가 레나타 궁도 슈퍼플레이 플레이가 필요해요. 예, 아직 잡았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바텀은 이미 네. 좀 봐봤자 애매하니까. 땡기면서 아, 운명의 구름. 바로 쓴다 스킬을. 네, 방금 데프트 대응이 없어. 2대1 근데 빠지고. 네, 마치 다음에 타워가 있는데도 안돼. 방금 와, 빠져. 너도 기가 막히게. 한번 더 이거 타면서 해준다. 킹댄 속에서 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옆구리에서. 내가 아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근데 막 같이 막. 이거 배달이 이거를 배달이 있는데요? 1대1로 한번 킹겐. 예, 그래서 일단 미션 막았어요. 전력은 전력 잡고 배달의 마수 여기도 봐야 돼요. 일단 밀어내면서 배달의 마수 이거 본대 한번 기원 바로 수대 쭉 와 지하르스가 페이커 기네. 아니 레아타 저게 안 봤어요? 아칼리가 휘저도 마무리가 안 됐죠. 마오카이가 너무 연결되고 마오카이 밀어 지하르스 DRX! 아니 레아타 저게 왜 안 죽었죠? 기가 막힌데요 또? 전력은 단독으로 킹겐이 목을 쳐버리고요. 구명 잡고 용까지 먹습니다. 마오카이 픽의 이유도 나오고 뭐 룰도사 뭐 베리리아 낚시 플레이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거고. 그렇죠. 킬반율도 100%입니다. 그리고 피오라에 대해서 스플릿을 뭐 일단? 바루스가 아지르가 먼저 오고요. 그렇죠. 네, 바루스가 조금 느려요. 네, 니네 안 비켜! 그래서 디아스가 먼저 이뤄내면서 네. 먹겠다는 건데 빠져라! 네. 빠져라! 이거 아칼리가 시작되면서 바텀 듀오 합류하면 베릴이 벌써 왔어요! 그러면서 바텀 듀오 합류해버리면 자! 오너! 네. 오너 가야 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표식이라도 잡자? 근데 이게 진짜 마무리 너무 뛰었나요? GRX가! 이러면 아트록스가 터지지만 않아요. 아트가 잘 버티는데요. 아트 잘 버티는데요. 벽에 몰아갖고 아니 그 데스크 터지가 빨리해서 어떡할래? 와! DRX가! 바텀 뛰고 있습니다. 지원 다운! 바텀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T1 입장에서는 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잡을 상대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마오카이 선택한 건데 와 묘목이 냥 안녕 빵 표식에 양이 펀치가 위에 막 어깨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한타도 정말 침착하게 잘하고 있죠 DRX가. 어우 킹겐 스킬 활용이 아주 좋았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T1의 고난도 조합의 단점만 나오고 있어요. 아, 점사도 네. 안 되고
뭐 CC도 애매하고 앞라인도 애매해지고 막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키오라가 아트록스를 적장에 목을 땄다. 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1대1로? 네, 그렇죠. 뭐 여기서의 1대1이나 말씀하신 탑에서의 1대1이나 뭔가 솔로킬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필요한 게 아트록스가 먼저 네. 동선에 깔았어요. 동선에 깔았어요. 묶였어요. 또 묶이고 페이커 전사 한번 걸리네요. 몸이 안 움직여요. 네. 사실 강타 싸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T1이 전 이 상황은 바랄 것 같은데 깔면서 싸울까 보는 것 같죠? 깔았고 깔고 묶고 페이커 연결. 아칼리다 보니까 한 턴은 깨웠어요. 연계가 되면 전투에 달려 이거는 그래서 나갔어요. 끝까지 근데 뭔데? 아래를 가운데 밀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직접 긴결이 받았어요. 한 목걸이에 목걸이 그래도 아래로 어떻게 밀고 들어가는데 마우카이 멀어요. 아래로 긴결을 왔고요. 마우카이가 오면 난리죠. 대검 이런 빅빅 돌아야 돼요. 와버렸어요. 근데 마우카이 전멸 있어요. 그렇죠. 묶고 아주 저게 속박 조합인데 기가 막히게 경계가 되니까 마오랑 아트가 가는 길이 그냥 그 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냥 닿습니다. 손버디면 닿습니다. 와, 솔직히 근데 이거 너무 디아스 입장에서는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는 도박이라 봤는데 맞아요. 이거 득점했네요. 엄청난 피지컬을 막는 게 마오카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죠. 역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소라카 소라카 어떻게 커버해주는 거죠. 네. 오너의 공격이 정말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역전을 하려면 딜이 필요한데 딜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 땅 장악하고 슬슬 우리 바론 칠 수도 있다. 피오라가 바텀에서 밀긴 밀인가요? 결국에 이 피오라가 뭔가를 하는 순간이 T1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피오라 안화를 시전하면서 칠 때 이때 이거를 스틸해야 돼요. 맞죠. 방법은 모르겠어도 아칼리 테일러 쌍테리입니다. 네. 오너는 킹갱이 마크 의지 있어요. 의지 있어요. 떼주가 아트를 묶어놓으면 저것도 오히려 좋은 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데가 딴 데서 또 손해가 보면 안 되고요. 근데 테일을 다 빼서 맞아요. 이러면 디아스도 약간 기분이 풀리는데요? 네. 그리고 치면서 있고요. 그래서 치면서 부르고 위치 알죠. 야 오너 여기 있구나. 강타 싸움을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번엔 나름 한번 해보나요? 밀어내면서 지금 나와야 돼요. 내가 막을게. 네. 내가 막게 버스해줘. 자, 대단해 밀어내면서 아 킹겐이 밀어내기까지 이거 사실 마크 스킬이 지금 몇 개인가요? 예. 아니 방금 쓰였던 스킬이 딱 봐도요. 예. 대전하면서 와 거의 스킬 지역까지 했어요. 4단 5단 같은데요. 갑자기 두 개가 뚫려도 T1도 하나를 뚫는단 마인드로. 그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DRX는 두 개를 뚫는다는 생각으로 해야겠죠. 예. 이쪽도 어설프게 막으려고 가면 이도전 안 되니까. 그렇죠. 아지르가 웨이브 들고 오고 있고요. 아니면 뭐 끝낸다는 마인드. 네. 피오라 안 와? 네. 빠내라 대전하면서 우리 진짜 게임 끝낼 수도 있어. 와, 네. 그래 먹으면 꼭 빼고 기원에 한번 그리고 표식이 체력이 안 달아요. 그리고 결국 피오라는 아, 한 걸음 더 이거 와버렸어. 물방 같네. 변수가 이게 사령부에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명령이다 먼저. 네. 네, 근데 와버리면 상대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쌍둥이라 이거 아, 안 올 수도 없는 상황. 근데 라인 클리어도 안 되지. 네. 아, 페이커 거의 피 다 빠졌어요. 아칼리 굽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한 번 더 이 대왕 킹겐이 어떡할래. 덩치가 너무 커요. 네, 그냥 천천히 밀고 있어요. 네. 천천히 쌍대포가 계속 때리고 있고. 아니 킹겐 지금 하는 거 봐요. 네. 그거를 T1이 어떻게든 드리블하고 뭐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밀리는 겁니다 이건요. 대전 초밥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 상대 미녀 또 와요. 궁극기가 이것저것 빠지긴 했는데 피오라도 본인 역할에 충성하는 거고 제우스 이러면 잘... 피오라가 한번 피오라가 각각 나눠줬습니다. 나름 피오라도 세고. 할 건 예. 아 근데 피오라가 빠져있 사이에 어, 캐리어 캐리어 위험 캐리어 어 또 블럭거라 미녀 대리어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DRX 속박지역 끝까지 가자 제이제 용사 쪽 아니 안 해도 돼. 이거 어차피 깼거든. 천천히 해. 또라카. 네, 칼리도공. 나 맞아봐. 또라카 잡았어 이거. 나이스. 나 맞은 거 같은데? 오빠 가야지.
엇박 가자. 엇박 가자. 힘껏 트랩트다. 엇박 들어가자.